너 나랑 검사 좀 받으러 가자. 검사? 치매 안심센터로. 아, 아주 요즘에 치매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혜로님 같은 경우는 좋은 아침! 어? 굿모닝 토롱! 어? 혜로야! 응? 너 오늘 뭔가 호전해 보여. 뭐가? 요즘 디톡스를 해서 그런지 몸도 가볍고 피부도 깨끗해지는 느낌인데? 네 몸이 가벼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응? 어? 뭐야? 너 등딱지 어디에 두고 왔어? 등딱지? 아유 진짜 야,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 안 들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달라. 너 그리고 그 바지는 뭐냐? 잠옷을 그대로 입고 오면 어떡해? 어머머머, 정신이 팔려서 잠옷 바지를 그대로 입고 왔네. 어떡해 어떡해. 아유 혜로야,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너 요즘 아주 이상해졌어. 계속 깜빡깜빡거리더니 오늘은 등딱지까지 두고 오고. 안 되겠다, 너 나랑 검사 좀 받으러 가자. 검사? 이 정도로 무슨 검사를 받아. 오늘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아니 일단 우리는 가야 돼, 치매 안심센터로. 뭐? 치매? 야 그건 좀 심하지 않아? 야 같이 가.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흥시 치매 안심센터 조은샘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선생님, 저희 혜로가 집에 등딱지도 두고 오고 저거 수면 바지 봐요. 출근해야 되는데 수면 바지도 있고. 아, 아주 요즘에 치매 같아요. 혹시 검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깜빡깜빡거리는 증상이 심해서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치매 선별검사 진행해 드릴게요. 선별검사는 10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혹시 신분증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등딱지 놔두고 왔구나. 제가 신분증이 제 등딱지 안에 있거든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거북이 등록증으로 조회해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한 검사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온다 하시면은 2단계 검사인 정밀검사로 들어가실 거예요. 우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선별검사 먼저 진행해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네. 보호자분은 잠시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혜로님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질문 중 몇 가지는 쉽지만 몇 가지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세요.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있는 곳이 무슨 시죠? 시흥시요. 네, 저희는 지금 건물 몇 층에 있어요? 아까 1층에 있었고, 지금은 4층인가 5층인 것 같아요. 네, 잘 대답해주고 계세요.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물건인지 맞춰볼게요. 이거는 뭐라고 하죠? 그건 연필이요. 네, 이 물건은 뭐라고 하죠? 시계예요. 네, 저희 다음에는 그림을 하나 따라 그려볼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1, 2, 3, 4, 오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드린 종이에 천천히 따라서 그려보실게요. 네. 잘 그리고 계세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미술하셨나 봐요. 그림도 잘 그리셨고요. 네, 혜로님, 제가 점수를 채점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연령, 성별,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 점수가 나뉘는데 혜로님 같은 경우는 정상 점수로 나오셨어요. 우와, 그래서 아직 치매라고는 할 수 없고 치매가 아닌 건망증으로 보여져요. 네.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 보호자분이랑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 너무. 선생님, 혜로 치매인가요? 아니거든, 나 정상이라고 하셨어. 인상 문제 있어?
네, 너무 다행이게도 혜로님은 치매가 아닌 건망증으로 판별이 나으셨어요. 아유. 선생님, 건망증과 치매는 무슨 차이예요? 건망증의 경우에는 사건의 일부분만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매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난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 앞에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갔어요. 뭘 가지러 왔더라? 하는 경우에는 건망증. 그런데 냉장고 앞에 왔다 갔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는 경우에는 치매를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건망증의 경우에는 힌트를 주면은 금방 기억해낼 수 있는 반면에 치매 환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저희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또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억력 저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격 변화, 망상 같은 정신행동 증상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매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보통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 고혈압, 심장병 또는 두부 손상 같은 치매 발병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기억력 저하가 있을 경우 빨리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를 받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서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우와. 네. 선생님, 그러면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저희 예방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예방 선생님이에요. 네. 잠시만요. 치매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방에는 3권, 3금, 3행 이렇게 3-3-3 예방 수칙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첫 번째, 3권. 운동, 식사, 그리고 독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주셔야 되세요. 네.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두 번째, 네, 맞아요. 두 번째, 식사는 생선이랑 채소처럼 건강한 음식을 즐기기. 생선이요? 네, 맞아요. 네, 즐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는 부지런히 읽고 쓰기를 지켜주셔야 되세요. 아. 선생님은 잘하고 있나요? 네. 최근에 읽은 책이 뭐죠? 부지런히 치매 관련된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잘 피해가시네요. 인성 문제였어? 두 번째로 3금, 술, 담배, 그리고 뇌손상은 금지입니다. 술은 한 번 드실 때 세 잔 이하로 적게 마셔주시고요. 담배는 금지예요. 그리고 머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머리 다치는 거를 조심해주세요. 네. 그럼 평소에 헬멧 쓰고 다녀야 돼요? 마지막으로 3행입니다. 건강검진, 그리고 의사소통, 마지막으로는 치매 검사가 중요해요. 첫 번째,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스스로 잘 체크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맞아요. 예, 예. 네네. 두 번째로는 가족이랑 지인분들이랑 연락이랑 자주 만나거나 하면서 의사소통을 자주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치매 검사인데요. 보건소에 매년 한 번씩 오셔가지고 네. 치매 검사를 하면서 기억력 수준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혹시 여기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렇게 치매 예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쉽고 따라하기 재미있는 방법은 바로 운동이에요. 네, 운동을 해서 온몸을 구석구석 움직이면 두뇌도 구석구석 운동을 하게 된답니다. 네. 자, 그럼 따라해볼까요? 좋아요. 네. 기본적인 동작으로는 머리, 머리, 어깨, 어깨요? 네, 어깨요. 요렇게. 없는데?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요? 없는데? 박수. 박수. 네, 요렇게 네 가지 동작으로 구분되는데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머리. 네. 머리. 어깨, 어깨, 엉덩이, 엉덩이, 박수, 박수. 머리, 어깨, 무릎. 이 기본 동작 네 가지를 동요 학교종을 따라 부르면서 같이 동작을 움직여 볼게요. 네. 네, 시작.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어렵지 않아요?
많았죠? 너무 쉬웠어요. 네. 이렇게 온몸을 구석구석 움직여서 치매를 예방하시면 되는데요. 네. 더 재미있는 운동은 영상 아래 링크에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운동 자주자주 하시면서 치매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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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에 대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정도로 제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뭔가 이렇게 체조를 배우니까 되게 좀 좋았던 시간 같아요. 저도 평소에 치매 예방 교육 체조 열심히 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려고요. 그런데 치매 안심센터에는 검사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 예쁜 식물이 있는 카페도 있고 넓은 교실도 있네요? 네, 시흥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우리 치매 어르신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치매 카페에서는 치매 가족분들이 모이셔서 원예 프로그램을 하고 석고방향제 만들기 같은 거를 하면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사랑방이나 프로그램실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면 좋을지 치매 관련된 교육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좋은 곳이네요. 선생님, 혹시 최근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저희 가족분들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아니면 줌 프로그램 등 인터넷을 활용해서 비대면 교육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말고도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아까 전에 검사 진행하셨던 것처럼 치매 검사비를 지원해드리고요. 또 치매 치료 관리비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어르신께서 기저귀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조호물품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어르신들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배회 인식표와 지문 등록 서비스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저희 배회 감지기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반 100살이 넘어가는데 치매에 걸리면 너무 막막하고 힘들 것 같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센터가 있다니 아우,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검사부터 치료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겠어요. 네,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치매 안심센터로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검사하러 올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